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농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을까요? 현재 복지제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셀리와 루시를 통해 확인해보죠. 할머니를 모시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셀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길 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아직 어린 아이들, 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쪼개 노동을 해도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져 집 나간 애들 아빠가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고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남편이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집을 나갔다고 소명을 해도 명절에만 나타나 수십만 원의 돈봉투를 주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죠.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도 그 혜택은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루시는 이중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낮에 농사일도 하고 새벽과 밤에는 가사일로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도 시간이지만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은 남편이고 남편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비료나 농약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소득보전 명목으로 제공하는 농업직불금도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에 남편이 받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자신도 농사꾼인데 사회로부터 남편만 농부로 인정받고 자신은 무시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많은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농민수당도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왜 농업은 모든 것을 가구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가 가구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금이 가구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가부장 사회에서 젠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생계수단이 없는 여성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폭력을 참고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을 가능하게 할 수단이며 모든 개인의 실질적 자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본소득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남녀 동일임금 제도, 공공서비스 확대, 가부장적 조직문화 개선 등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들과 함께 추진될 때 젠더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를 앞두고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헐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 등 유명 인사 140명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젠더 불평등에 대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지구상 어디에도 남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진 여성이 있는 곳은 없지만 빈곤층 여성일수록 차별은 더 심하다. 따라서 빈곤은 성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가부장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처럼 가난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더 많은 여성이 있기에 조앤 롤링의 성공 스토리가 동화 같은 인생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것이죠. 만약 조앤 롤링에게도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이혼 후 생후 4개월 된 딸과 빈곤한 삶을 살았던 암울한 시기는 짧았을 것이며 우리는 좀 더 빨리 해리포터 작품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주로 맡고 있는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에 대해 보상하려고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밥상 차리고 청소하는 가사 노동이 여성이 하는 일로 정해지고 여성을 무급 가사 노동자로 남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 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노동이고 누가 하든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만큼 가사 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것. 그래서 남녀가 함께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다양한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기본소득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